배우 신세경, 소녀시대 태연 윤아,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 셀레나 고메즈. 오. 이분들 역시 이걸 먹고 몸매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뭐지? 미국 타임지에서 이 음식을 셀럽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 음식 7가지 중에 하나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정체는 바로 바로 이겁니다. 사과하고 그건 뭐예요? 아니요, 사과는 알겠어요. 그게 뭐야? 올해로 62세. 군살 없는 몸매로 유명한 최화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화정입니다. 어? 어? 되네요. 전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요. 오, 잘한다. 하여튼 이현이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 나이 되도록 젊은 사람의 감각을 유지하고 몸매도 이쁘고 너무 부러운 점이 많은데 이현이가 뭐를 먹고 있어요? 놀라시게 이른 게 네. 최화정 씨뿐이 아니라 배우 신세경, 소녀시대 태연 윤아,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 셀레나 고메즈. 오. 이분들 역시 이걸 먹고 몸매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뭐지? 미국 타임지에서 이 음식을 셀럽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 음식 7가지 중에 하나로 손꼽기도 했습니다. 정체는 바로 바로 이겁니다. 사과하고 그건 뭐예요? 아니요, 사과는 알겠어요. 그게 뭐야? 일단 컬러를 보니까 막 이게 진짜 막 땡기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뭘까 싶기도 한데요. 이것의 정체 딱 한 입만 드셔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들 지금 나눠드렸죠?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드십시오. 알았어요? 웬님 진짜 봐라. 어우, 야, 너무 맛있잖아. 땅콩버터잖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버터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땅콩버터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이거 많이 못 먹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저희가 검증이 안 된 다이어트 비법을 소개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땅콩버터와 사과를 먹고 1년 만에 무려 20kg을 감량했다는 분이 계셔서 엄지회장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과연 땅콩버터와 사과가 정말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우, 저희 지금 걸으면 너무너무 좋죠, 이 날씨에. 날씨가 아주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선선해졌어요. 맞아요. 다이어트 하는데 이 땅콩버터랑 사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는 못할 것 같아. 땅콩버터가 칼로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못 뺄 것 같아요. 에, 말도 안 돼요. 저 못 빼요. 저 땅콩버터가 문제예요, 땅콩버터가.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도 그래요, 오케이. 일단.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걸로 다이어트가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거 유명한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제가 이 방법으로 20kg나 살을 뺐거든요. 운동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 오. 저 배가 다 어디 갔어요? 와, 저렇게까지 빠진다고요? 제가 2017년도 3월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한 1년 반 정도를 후유증 때문에 치료받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갱년기도 겹쳐서 찾아오면서 우울증도 오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예능 프로 보다가 저도 모르게 막 식욕이 폭발해서 새벽 2시부터 엄청 먹었죠. 그래서 하루에 한 7, 8끼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머나, 어머나, 어떡해. 1년 반 만에 한 20kg 정도가 갑자기 쪄서 사람들이 제가 만삭 임산부인지 알 정도로 복부 비만이 심각했었어요. 어휴, 배가 많이 나오네. 갑자기 임신한 거하고 똑같네. 그러네요, 진짜.
장도 너무 안 좋고 항상 그 과민성 대장염에 시달렸어요. 먹으면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설사 또 배앓이가 심해서 항상 고생했었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다 보니까 제가 당뇨병까지 진단받게 됐어요. 아유, 젊은 나이에.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빨리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회복해서 우리 두 딸들에게 좀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돼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건강 식단이긴 해요, 그죠? 네. 월남쌈으로. 근데 딱 어쨌든 땅콩 버터랑 사과를가 저희 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거요? 그건 아침에 먹는 메뉴라서요. 죄송하지만 내일 아침에 오셔야 보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안 될까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너무 죄송한 1박 2일 촬영이 되면. 오, 또 갔어. 진짜로? 진짜 다시 갔네. 네, 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제가 오늘 비법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제 비법이에요. 사과, 땅콩버터. 너무 간단한데 그냥. 저걸 어떻게 드시는 거지? 사과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요. 땅콩버터 발라서요. 먹으면 돼요. 참 간단하죠? 뭔가 아삭아삭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새콤달콤할 것 같아요. 사과 때문에도 그렇고. 사과에다가 땅콩버터만 발라서 먹으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맛도 너무 좋아서요. 다이어트 하는데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우리가 알던 상식은 땅콩 버터는 칼로리가 높다. 그렇죠. 약간 좀 의심병이 돋네요. 네. 실제로 이 땅콩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포만감도 느끼게 해주고 장 움직임도 촉진을 해줍니다. 근데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방 대사를 높여주고요. 지방이 생성되는 것도 억제해주기도 해요. 와. 우리가 지금 땅콩버터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양배추만큼이나 풍부하고 포만감을 줄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과 고유의 상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땅콩버터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맛이 있어서 궁합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랑 같이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다이어트와 그리고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들도 물론 맛있고 좋은데 첨가물들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수제로 만들어 먹어요. 첨가물이 없다고? 땅콩에다 버터 섞는 거 아니었어요? 예열 잘 된 프라이팬에 땅콩을 붓고 볶아줘요. 따뜻해진 땅콩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볼게요. 지금 서로 뭉치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갈아주면 버터화가 진행이 될 거예요. 아 저렇게 더 갈아 계속 더 갈아주면 왜 이렇게 간단해? 뭐야? 아니 물도 안 넣고 어머, 그냥. 어머 진짜 되는구나. 어머. 온리 땅콩이잖아요. 어제 당장 해보고 싶다. 이 땅콩 버터는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요. 2, 3주 안에 꼭 다 드셔야 돼요. 근데 땅콩을 그냥 이렇게 통째로 먹는 게 아니고 땅콩 버터로 먹으면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땅콩을 이렇게 곱게 갈아서 땅콩 버터로 만들게 되면요. 이 가공 과정에서 땅콩의 이 세포 벽이 파괴되면서 우리 몸에 훨씬 흡수가 좋은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화가 조금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땅콩보다는 땅콩 버터 형태로 드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의해서 섭취를 하셔야겠죠.
땅콩 같은 견과류가요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정량 이상을 먹게 되면 이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두 큰술, 그러니까 30g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복 시간을 어느 정도 또 식사를 하신 다음에 될까요? 자, 플랭크 들어갑니다. 어? 청소도 그냥 안 하세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공복이라서 배고플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도 움직였으니까. 엄마 나왔어요. 아, 우리 딸 왔어? 와서. 엄마 떡볶이 먹자. 뭘 그렇게 많이 사왔어? 아, 야. 야, 못 참죠. 다이어트의 주. 아, 떡볶이 왔네. 네, 못 참죠. 떡볶. 아, 이거 먹어야지 어떻게. 엄마 아까 땅콩 버터랑 사과 먹었거든? 그랬더니 배가 너무 불러갖고 지금 운동 따라하고 있던 중이야. 아니 떡볶이를 마다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약간 좀 제가 다 서운한데요. 대단하네. 너도 땅콩 버터랑 사과 먹고 다이어트해. 너 요새 너무 살쪘더라. 너무 살쪘더라. 띠로리 바로 내려놓지 그치?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옛날에 다섯 끼 드셨어요. 진짜 아침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 쉬지 않고 드셔가지고 살이 엄청 찢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사과랑 땅콩 버터 그거 같이 드시고 난 뒤부터는 저랑 같이 이렇게 간식을 안 드셔주세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먹고 저 혼자만 이렇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땅콩 버터가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좀 오래 비워두는 게 장 건강이랑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대요.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이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굉장히 식욕 조절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땅콩 버터의 재발견입니다. 정말 그러게요. 식욕도 잡고 장 건강도 챙기고. 실제로 사례자분이 그 포만감이 들어서 그 식사량 조절에 도움이 됐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연구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비만인 성인 여성들을 아침 식사로 42.5g의 땅콩버터를 섭취를 하게 한 다음에 살펴봤더니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펩타이드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정수라 씨가 이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장 건강도 좋아졌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공복 유지가 필요한데 보통 우리가 공복을 15시간 정도는 유지를 해라. 그 사이에 정리된다. 근데 우리가 음식 먹으면 소화는 하는데 네. 쉴 시간을 안 주면 해독할 시간은 없어요. 계속 소화만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공복 시간을 주면 소화할 시간도 주고 해독할 시간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다이어트를 했더니 장 건강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장 건강이 회복이 됐으니까 다이어트도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